그룹 이름이 QWER이 아니라 김오찌더럭이 될 뻔했다고도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하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십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QWER 키라님. 와. 안녕하세요. 저는 QWER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이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룡룡룡님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QWER의 희나님이라고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제가 오늘 희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요? 네, 좋습니다. 냥냥냥냥은 좀 어려우니까. 아, 발음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명도 있으시죠? 양념. 양념용냥, 양념치킨, 양념갈비. 별명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글자면 다 접니다. 버튜버를 데뷔하고 싶으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틱톡 찍는 날 말고 화장을 안 해가지고. 방송은 하고 싶은데 화장 안 하고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원래 버튜버를 좋아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원래 엄청 많이 찾아보고, 크리노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렇구나. 귀엽다! 막 이러면서 혼자 덕질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밴드에 납치가 돼가지고. 근데 솔직히 워낙에 표정이 다양하셔서 버튜버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밴드 활동도 하시면서 연기도 조금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또다 봤는데 네. 그 네, 청춘록 올라온 것도 봤거든요. 아, 제발. 왜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큐트하시던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진짜 책상을 몇번 쳤어요. 오글거려서 치신 거 아닙니다. 저는 너무 귀여워서 아 이게 어떡해 너무 귀엽잖아 이 반응이었어. 버추얼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A few moments.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안녕? 바위개다! 안녕, 바위개들? 내 머리 위에 올라타 있네. 바위개. 너무 귀여워. 그리고 만약에 허츠님이나 제가 바위개들을 놀리면은 웁니다. 우와! 뿌에. 개츄. 허츠님이 만말 하시면 제가 옆에서 개츄 해드리겠습니다. 만말! 만말! 안녕하세요. 키나고요. WER이라고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3살이에요. 어엿한 성인입니다. 안녕. QWER. 제가 질문이 있는데, 처음에 그룹 이름이 QWER이 아니라 김오찌더럭이 될 뻔했다고도 들었는데, 그룹 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웃기다. 제가 사실 처음 계란사초를 만나게 된 것은 네. 밴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허! 두둥 두둥! 두둥. 밴드 때문이 아니었고, 사실 버튜버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계란님이 딱 저를 보시더니 뭐 혹시 밴드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와. 밴드 음악 좋아하죠? 저도 음악 했었는데 음악을 하셨다고요? 이러면서 막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실용음악도 했고 작사 작곡도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계란님이 갑자기 밴드 하시죠? 이러면서 냅다 오. 밴드를 하게 됐는데, 근데 초반에 이제 설명을 들을 때 밴드 이름은 그럼 뭐예요? 예비 후보가 있는데 바로 김오찌더락입니다. 그때 이렇게 당황하셨구나. 김오찌더락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들으면 뭐 김오찌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김오찌더락 막 이러면서, 그때 또 보찌더락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죠, 맞죠. 저는 그때 진짜 이 표정으로 그냥 아어망했다 이러고 저희 멤버들뿐만이 아니라 제작진분들도 다 계란님 이건 안 됩니다
뜯어 말려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정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때는 진땀을 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또 웃기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쵸.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는 거 하나 탄생한 거죠. 저는 허니추러스라는 이름이 사실 네. 롯데월드 갔다가 추러스 먹고 그냥 만든 거거든요. 진짜요? 다들 아 이름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하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장명법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냥냥냥냥 막 지었거든요. 아 원래 이름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데월드는 못 참지. 다 이런 거구나. 다음에 또 기회 된다면 함께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현실로도 저희 숙소 놀러 와주세요. 진짜요? 네! 어, 너무 떨리는데. 언제든지 와주세요. 혹시 술은 조금 좋아하시나요? 제가 또 술꾼이거든요. 진짜요? 제가 일본 가서 발베니 사왔거든요. 발베니 오시면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평화, 지구 정복, 세계 평화 정도? 그 수록곡에도 지구 정복이 있던데 네. 세계 평화와는 조금 충돌되는.